폴리그로스의 미래 연구, 코로나 바이러스를 1년 9개월 전 예언한 주세리누의 2021년 7월 예언. 안녕하세요.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 개 국에 체류하며 17개 언어를 배웠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상파울루 인근의 발린후스에서 거주했습니다. 주세리누는 미라스 제라이스에 거주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입니다. 그는 9살 때부터 예지봉을 꾸게 되었고 예언을 공정을 받아서 편지로 전달하는 것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매달 다음 달 사건을 아주 자세히 예견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한 달 후에 그 적중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제작 후에 제목과 미리 보기는 바꿔도 내용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6월 예언을 먼저 보시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들의 두뇌는 모두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우연히 예지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직감을 아주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021년 6월 예언에 완벽에 가까운 적중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키스탄은 기근과 내부 문제 스캔들로 많은 국민들이 붕괴하고 폭탄 공격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카라치만 방문했는데요. 6월 23일 라호르 지역에서는 차량 폭탄 공격이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수도에 폭탄 공격이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며 인도에서는 큰 시위가 있는데 정치인은 생명의 위험을 받는다는 예언이 있으며 폭우와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6월 1일 이미 33만 이상이 코로나로 사망했는데요. 인도의 돌팔이 의사 구루를 체포하는 시위가 확대되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많은 사무실에 신상을 모시는 다신교 사회입니다. 강력한 태풍이 중국에 접근하여 강풍을 동반하며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6월 11일 태풍 코구마는 996헥토파스칼로 중국 남부로 진격하였고 6월 21일 발생한 태풍 참피는 980헥토파스칼로 120km의 풍속으로 맹위를 떠셨습니다. 터키에서는 갈등이 시위를 야기하며 폭탄 공격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폭탄은 없었고 6월 17일 터키에서 콘테이너선과 어선이 충돌하여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산 폭발로와 폭우로 사상자가 발생하며 강력한 지진이 국가를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시나붕 화산은 6월 8일부터 14일 그리고 스메루 화산은 6월 10일 그리고 20일에는 무라피 화산이 각각 분화했으며 지속되는 분화는 한국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강진이 발생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6월 8일에서는 센다이 열도 인근에 5.4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대만과 홍콩에서 폭우가 발생하고 특정 지역에는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대만에서는 50년 이래 최악의 가뭄으로 반도체 공장에 트럭으로 물을 운송했으나 6월 3일 비가 내려 가뭄이 해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폭우와 홍수 그리고 산사태가 발생하고 유명 인사가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6월 27일 갑작스러운 폭우에 전주 지역에서는 일하는 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요. 코가 부러진 상태로 경기를 진행한 월드컵 유상철 선수가 6월 7일 췌장암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한 가뭄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를 강타하고 저수지에 물이 부족해지며 작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메콩 델타 지역의 가뭄은 6월에 대부분 해결되었으나 6월 22일까지는 일부 지역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새로운 공격과 폭발이 미국을 강타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킨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4일 일리노이 록톤에서는 화학공장이 폭발하여 70명 이상이 대피하였고요. 6월 24일 아파트 붕괴 사고로 140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한국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6월 5일 칭하이에서는 5.5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네팔에서는 비행기 추락사고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인근에 있는 미얀마에서 6월 10일 군 수송기가 추락하여 1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 폭염과 폭우가 산사태와 홍수를 야기하며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이 지속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6월 13일 열대 폭풍 고구마가 베트남과 라오스에 상륙하여 일부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갈등과 공격이 발생하여 긴장이 강화되며 폭우와 태풍이 국가를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6월 1일 태풍 초이와는 125km의 풍속으로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몬순은 폭염을 잠재우지만 인도 남부 해안 지역에서는 파괴적인 형태로 찾아오며 북부 지역에서는 폭염이 찾아오고 기온은 50도를 넘는다는 예언도 있었습니다. 6월 9일 뭄바이 인근에는 200mm 이상의 폭우로 11명이 사망하고 건물이 붕괴되었으며 비할, 우타라프라데시, 우타라칸드도 폭우로 9명이나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0,000명 이상이 대피하였고요. 6월 29일 인도의 수도 델리에서도 기온이 43도나 되는 이례적인 폭염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세리누의 6월 예언의 적중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예언이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빅데이터로 세계 각국 4만여 건의 정보를 분석하지만 40여 개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드디어 아시아와 미국, 유럽에 대한 7월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괴와 열풍이 유럽을 강타한다. 강풍, 폭우, 화재가 일부 지역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뒤쪽에 화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폭우로 산사태와 홍수가 야기되고 회오리, 바람과 강풍이 파괴를 야기한다. 그리고 폭우는 7월 11일까지 계속되고 동서 해안 지역에 강수량이 많다고 합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이탈리아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고 다수 주민이 집을 잃는다고 합니다. 7월에 유럽, 남유럽은 상당히 건조한 기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쌍발 여객기가 추락하여 27명이 사망하고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프간에서는 폭탄 공격이 수도에서 발생하여 사람들이 희생된다고 합니다. 강력한 폭풍이 미국을 강타하여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강풍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화재를 야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스웨덴에서는 낙하산 부대가 공항 인근에 추락하여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유럽위원회는 BMW와 폭스바겐 등의 배기가스 의혹으로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저도 BMW 525i를 가지고 있는데요. 배기가스에 문제가 생겨서 300만원 이상이나 수리비로 지출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갈등이 강화되고 폭우와 파괴가 야기된다는 예언이 있고요. 기업의 폐점은 폭동과 갈등을 야기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폭우가 발생하며 폭발은 희생자를 야기한다. 다만 화산 폭발은 사전에 신호를 준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지진과 강풍이 중국을 강타하여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다고 합니다. 반면 일부 지역은 가뭄으로 농업에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드디어 한국 관련 소식인데요. 북한에서는 경제 위기가 확대되고 폭우와 가뭄 피해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폭우가 내리며 상업시설에 대한 폭발 사고로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마이애미 법원은 붕괴 위험이 있는 여러 건물에 긴급 수선을 지시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미국은 아파트 붕괴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는 식품이나 음료회사에 큰 불이 발생하여 50명 이상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실종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산불과 가뭄이 인도네시아를 강타하여
많은 사망자들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심각한 가뭄이 말레이시아와 태국,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를 강타한다고 합니다. 저수지의 담수 부족은 식물을 고갈시킨다고 합니다. G20 재무수상들은 조세 피난처를 없애는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위도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큰 공격이 있어 학교 주위의 사람들이 희생되며 폭우와 산사태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테러리스트가 프랑스와 영국을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는 지속적인 봉쇄가 경제위기와 시위를 야기하며 칼과 같은 흉기로 선량한 사람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대만과 중국의 갈등이 강화되고 주요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사망하여 위기가 발생하며 강력한 지진이 많은 사망자를 예견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는 폭탄 공격이 있어 산업 중심지에서 20명 이상이 위독해진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는 폭염과 강우가 산사태와 홍수를 야기하여 희생자를 발생시키며 반면에 일부 지역은 가뭄으로 고생한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 번 미얀마를 방문했는데요. 폭력 사태가 지속되며 상황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공격이 발생하고 갈등과 공격이 국가를 강타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참고로 1965년과 1988년 인도네시아에서는 반중 시위로 중국인들은 50만 명 이상이나 희생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폭우와 파괴가 발생하고 열풍이 피해를 입힌다는 예언도 있고요. 열차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20년 5월 수서역에서는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하였고 일부 부상자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풍과 폭우가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강타하고 홍수와 파괴를 야기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테러 공격이 진행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예언도 있는데요. 저는 이탈리아보다는 프랑스 쪽이 항상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강력한 지진이 국가를 강타하고 열풍과 폭우가 파괴를 가져온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주세리누 루스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준비는 최악의 미래를 방지하고 최상의 미래를 맞이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주세리누 루스의 2021년 7월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